야 이거 5분 안에 만들어지겠는데? 오 이것 봐 이것 봐 이거 봐 오. 너 채팅 그렇게 치지 마. 더더더더더 그거 하지 마.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. 자 오늘은 계란 수플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이거 내가 대충 유튜브 찾아보니까 되게 맛있대. 내가 먼저 해볼 테니까 다들 한 번씩 내가 한 거 보고 따라 했으면 좋겠어. 아니야 나 믿지 마. 계란 보통 두 개로 하는데 이거는 계란이 좀 작은 편이라 세 개 하면 되겠지? 노른자랑 흰자를 나눠야 되거든? 내가 그 작업 먼저 해야 돼. 분리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분리를 내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엄마가 하는 걸 많이 봐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이렇게 해서 쪼갠 다음에 잘한다. 아 너무 계란이 싱싱해서 그런가 안 떨어지네. 어떡해. 넣어 나누고 아 이걸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는구나. 아 이거를 해야지 코코야? 페트병 하나 만 가져올게. 이렇게 하면 되나? 오 오 방금 봤어? 봤어. 짜서 좀 나오는 거. 벌써 거품 나는데? 야, 벌써 거품이 나는. 오빠 벌써 되는 거 같은데? 아니야 설탕 넣으란 말 없었어. 노른자에만 소금 넣으면 된다 그랬어. 넣어볼게요. 설탕 조금 넣긴 넣으래. 됐다. 반 스푼. 나 벌써 말하군데. 이거보다 더 어떻게 빨리 지어. 한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열, 둘, 여섯, 열, 넷, 여덟, 스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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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. 야 이게 100번이면 한 500번 적었겠는데? 분발하라고 친구. 오이 오이. 아 발 아픈데 벌써.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돌리고. 세상에 이거를 기사님 해달라고. 이거 맞냐 이거? 이게 또 내 탓이라네 이걸. 근데 많이 되고 있어. 거의 완성됐어요 지금. 이게 느리단 말이야. 이거보다 어떻게 빨리 해. 야 이것보다 빨리 어떻게 해. 그거 하지마. 더 빨리 하지마. 이거 자꾸 느리네. 뭐 자꾸 느리네. 아 계란 두 개만 할걸. 아 계란 두 개만 할걸. 계란 양이 많으면 더 오래 걸리는 건가? 야, 너 15년만 젊었어도 더 빨리 한다고. 이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? 오, 쫀득쫀득해. 오, 오, 완성. 야, 이거 5분 안에 만들어지겠는데? 5분만 더 하면 된다. 오, 이것 봐, 이것 봐, 이거. 오. 너 채팅 그렇게 치지 마. 더더더더더 그거 하지 마.
여기는 소금을 왜 넣으라는 거지? 내가 숟가락에 있는 것만 씻어내봤어. 이거는 거품기가 아니라 이걸로 저어주래. 오, 됐어, 됐어, 됐어. 자, 넣겠습니다. 바라바라바. 저도 남기지 않고 다 먹을 거야. 야, 엄청 맛있는 냄새 나. 빵, 빵 굽는 냄새 난다. 지렸다. 야, 완전 완전 성공 성공 성공. 오, 된 것 같아. 일어나야겠다. 오, 와, 미쳤다. 봐봐, 통통. 겉은 좀 쫄깃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해야 되거든. 와, 이거 무슨 이런 소리가 나냐?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성공해가지고 편집자님이 망하시겠네. 오? 그거 아니야? 소스. 왜 갑자기 숨 죽었어? 안할 수 없겠지. 자, 먹어볼게요. 얼마나 퐁실퐁실한지 일단 케첩 없는 부분으로. 야, 엄청 맛있는데? 우와, 이거 진짜 해먹을 만하다. 무슨 맛이냐면 약간 계란이랑 카스테라 약간 합친 맛인데 너무 빵 같지도 않고 그냥 계란 맛인데? 오히려 계란 말인데 약간 식감이 되게 재밌다. 딸기잼 있는데 딸기잼을 먹으라고 그러고? 충격이 가시질 않네. 이 약간 계란 후라이 한 입 먹고 그 식빵에 딸기잼 바른 거 한 입 먹는 느낌인데. 누구야 이거? 매니저 강태. 이거 난 딸기잼 추천해도 다 강태. 내 스타일은 아니야. 계란찜보다는 계란말이 같은데? 계란말이 안에 계란찜이 들어있는 느낌이야. 이렇게 안에 그 계란찜이 다 박혀있는 느낌이야. 내가 계란으로 만든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? 라면에 들어간 계란. 정확하게는 안성탕면에 들어간 계란을 제일 좋아합니다. 그 이한 참. 자, 이렇게 오늘은 계란 수플레를 만들어 먹어봤는데요. 진짜 생각보다 제가 요리를 잘한다는 걸 오늘 알게 되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른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. 후식으로 달고나 커피 가라고?